까칠한 자녀, 이게 제가 두 아이를 두고 있고, 이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, 아,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은 이게 까칠한가? 그냥 밤송이 같다는 느낌 있죠? 그 느낌 때문에 제가 강의 제목을 까칠한 자녀라고 잡아봤습니다. 그리고 또 사춘기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 전두엽 발달 시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네, 그럴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어머니들께서 이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. 서바이벌하는 기술입니다. 말하자면 네 가지 기술, 이렇게 칭찬의 기술, 야단치는 기술, 공감하는 기술, 운동 기술. 이제 첫 글자만 따면 칭야 공운 이렇게 되겠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시작. 칭야 공운. 이네 가지만 하시면 사춘기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고, 또더 나아가서 아이와 친구처럼 평생을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.